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IWS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네. 오늘 뭐 참 많은 가수들이 나오셔서 네. 네, 사랑의 효도 가요를 많이 전해줬는데 아유, 누님 어떻게 생각해요? 가슴이 따뜻하고 노래하는 사람마다 얼굴에 아주 미소가 있고 노래하는 사람은 아름답다. 또 노래를 많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도 아름다우십니다. 특히 오늘 전원주 누님을 보고 너무너무들 네. 행복해서 너무 내가 보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가수가 나옵니까? 네, 이번에는요 20대 초반부터 성주아 프로덕션 김현우 작곡가 사무실에서 노래 연습과 동시에 무대 활동을 하면서 선배 가수 박일준 씨로부터 코치를 받으며 방송 출연 금강산 공연 등 KBS 가요 무대 타 방송에도 많이 출연한 가수입니다.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사랑아 가지마 일어나자 행복하면 좋겠어 주인공 엄상희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세요. 뭐 마이크 좀 예 마이크 대고 이게 올렸는데 됐어요. 예 그냥 예 아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뵙고 우리 예. 한강 우리 저기 대표님 이렇게 예. 또 찾아뵈서 너무너무 예. 영광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예. 양력을 보니까 대단하시네. 네. 아니 저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도 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그 저기 연예인들이 예. 있으시니까 선생님 잘 안 마실 거야. 근데 KBS 그 무대에서 같이 이렇게 아. 식당을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기억을 못하고요. 직원 식당에서 식사. 예. 워낙 유명하시니까. 예. 자 그러면 네. 나오셨으니까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IWS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로써 한 몇 년 안에 지금 세 번째 출연하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또. 세 번 정도 나왔으면 우리 단골 가수예요. 단골 가수. 네. 아이템버리스 네. 방송에. 그렇죠. 예. 네. 많이 나오셔야 돼요. 맞아요. 네. 많이 불러서 시청자분하고 친해져야 아니, 됩니다. 저희 방송 다니간 가수들이 지금 막 뜨고 있는 가수들이 많아요. 네. 네. 많이 불러주세요. 예, 예. 네. 뭐 꿈의 도전 무대에서도 스타가 두시 나왔고. 아, 그래요? 네. 제가 좀 저기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가만히 네. 이불 속에 들어나서 노래 불러야 별거 없습니다. 네, 맞아. 나와서 많은 걸 활동을 많이 하고 불러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저 행사는 네. 많이 다녀요, 그래도. 어, 그럼요. 네. 네. 엄상이 시험은 그럼요. 알아주죠. 강남에서 알아줘요. 네. 네. 아이고 오늘 것도 귀엽다. 선생님 정말 전 좋아해요. 파이팅. 아,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청실 홍실인가? 예. 뭐. 오, 옛날 거. 그때 그렇죠. 어. 그 장미 그 대선배님하고 정윤이 어. 그때가 다 뜰 때죠. 그때 맞아요. 같이. 그때 너무 너무 안방 주인공으로 이거 나오셨잖아요. 그럼요. 그게 그때 이제 첫 작품입니다. 예, 예. 앞치마만 들르다가 주인마님 해본 게 처음입니다. 저는 그때 완전 애기였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지. 자 그러면 네. 대선배 앞이라고 그냥 네. 정신없이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네. 자 첫 곡 사랑아 가지마 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우. 오늘 누님 옆에만 오면 예? 말이 많아져.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좋아요. 너무 예. 좋습니다. 대스타 네. 옆에서 같이 마이크 잡고 방송 카메라 앞에서 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정말 감동의 물결입니다. 네. 네. 그래요. 자, 고맙습니다, 누님.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랑아 가지마 첫 곡 네, 엄상희 씨 노래 듣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말은 하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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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은 하지마 울지마 울지마 날 울게 하지마 사랑아 날 떠나 가지마 사랑아 너만은 나를 울게 하지마 그렇게 떠나면 너를 찾을 수 없어 사랑아 가지마 너를 내 맘 아프게 하지마 가지마 가지마 날 떠나 가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런 말은 하지마 울지마 울지마 날 울게 하지마 사랑아 날 떠나 가지마 사랑아 날 떠나 가지마 오, 와, 엄상희 씨 노래는 언제 들어도 네, 호소력 짙고 표현력 네. 좋고 가창력 좋아서 내가 항상 좋아해요. 아 감사해요. 아니, 네. 아니 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요. 네. 아 제가 가슴이 뜨거우니까 다 뜨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요. 언제 들어도 그 엄상희 씨 노래는 참 뭐랄까 세련됐다 그럴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것보다 네. 감정을 섞어서 음식에도 양념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듯이 네. 요리조리 노래도 양념을 잘해야 됩니다. 네. 근데 맛있게 양만을 해서 부르시고 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전원주 씨 얘기했습니다. 예. 맛깔나게 부르잖아요. 예, 그래요. 아니, 굉장히 그 호소력이 있고 상당히 그 흡입력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 네. 어, 정말요? 네. 역시 이제 저희 IWS 방송을 찾아주시는 가수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시청자분들이 네. 느끼셨을 겁니다. 네. 아니 저런 가수가 왜 뜨질 못해 이런 생각을 네. 하실 겁니다. 곧 뜰 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게 보통 이게 참 가수들이 수만 명이 있잖아요. 네네. 누구 그러는데 8만 명이 있다나 그러대요. 가수가요? 예예. 근데 그 중에서 상위 A클래스 사람들이 지금 행사를 톱으로 잡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엄산 씨 같은 분들은 이제 지지부터 내년부터는 그 대열에 스타 대열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래됐어요. 예, 맞아요. 오래됐으니까. 이 네. 방송을 네. 듣고 시청자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네. 곧 뜰 거라고 느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노래 딱 들으면 아, 저 가수 아, 올해 내년에는 딱 스타가 되겠다. 네. 대스타. 속이 시원해요. 아주. 지금도 스타지만 빅스타가 되겠다. 네.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래야 되죠. 멋있는 예.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또 네. 후원해 주셔서. 자, 일어나자. 아자 아자. 네. 네. 일어나자. 예. 네. 확실히 일어나. 응? 일어날 거야. 노래는 좀 맛깔스럽게 잘 불러. 진짜 매력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시청자 보디 보고 이제 야 다음 행사 네, 우리 저 가수 부르자. 그럴 네, 거야. 그죠? 같습니다. 예. 저 엄상희 씨가 부릅니다. 두 번째 곡 일어나자. 음악 주세요.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야. 사랑에 웃고 이별에 울다 가버린 것이 아닐까. 뒤돌아보면 지난 세월에 나는 무엇이었나. 슬픔인 듯 아픔인 듯 그렇게 가버린 시간. 일어나자 늦지 않았어.
한번 뛰어보자. 슬퍼하면 무엇해. 미련 두어 무엇해. 사랑도 미련도 후회는 없는 것. 우리 인생 짧아. 행복하게 살아가도 우리 인생 짧아. 뒤돌아보면 지난 세월에 나는 무엇이었나. 슬픔인 듯 아픔인 듯 그렇게 가버린 시간. 잃어버려 늦지 않았어. 다시 한번 뛰어보자. 짧아. 행복하게 살아가도 우리 인생 짧아. 네, 또 대학가의 축제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웃음이 절로 나와요. 이 노래 장르가, 예, 노래 장르가 마이크 들고. 죄송합니다. 예. 세미트롯이에요. 아, 이게 세미트롯. 다 재즈 같은 느낌이에요. 재즈가 살짝 겸미가 된. 그러니까 박일준 그 선배님께서 다 얘기 작사를 해주셨어요. 곡은 누가 썼고? 네, 박일준 선배님이 다 해주셨고 윤세진 그 가수 그 선배님이 작곡을 해주시고. 그래서 노래가 너무 아까워요. 저는 떠야 돼요. 예, 박일준 씨가 또 감이 됐구나. 네. 어, 들으니까. 가끔 저기 뭐 음반 감. 가끔 만나고 무슨 어디 음악 음반사인가 녹음실에 가면 후배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참 착해. 맞아요. 너무 좋으세요. 정말 이 노래가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안타깝네요. 노래가 뜨면 행복하면 좋겠어가 노래가 바로 연결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요. 정말 노래를 맛깔나게 이쁘게. 박일준 씨 만나면 한강 오라버니 얘기도 해봐. 네네 하고 있어요. 특히 저기 잔일이 선생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세요. 엄상이가 떠야 되는데 왜 엄상이가 못 뜨나. 잔일이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그 마음으로 후원해 주세요. 그래요. 잔일이 형님 나올 때 한번 나와야 되겠네. 네네 좀 불러주세요. 같이. 불과 한 달 전에 나왔다 갔어요. 아 그랬어요? 네. 가끔 오세요 제가. 네. 네. 시청자분들이 듣고 감동 많이 먹으셨을 거예요. 예. 많이 응원해 주시죠. 오늘 보니까 내 마음을 싹 뺏어가는 것 같아요. 네. 따뜻해요. 그래. 정말 오늘 보니까 노래를 좀 굉장히 호소력이 있고 사람을 땡기는 그런 모습을 오늘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자,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흐르니까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내년의 포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내년의 포부? 올 한해 그러니까 돌아오는 겨울에 네.
정말 그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새해는 여러분들 다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은 즉 그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는 방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빨리 가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IWS 그 이 방송 관계자 그 우리 한강 대표님과 우리 원주 선생님 같이 우리 함께 멀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처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건강 챙기시면서 함께 멀리 목표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행복하면 좋겠어. 네, 마지막 곡으로 듣고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동 먹었어요. 네. 네. 아우. 사랑아 가지마. 일어나자. 행복하면 좋겠어. 네. 네. 좋습니다. 끝곡 듣고 다음 또 손님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음악 주세요. 행복하면 좋겠어. 다른 사람 만나서 그대 두고 떠나는 나를 용서하지 마. 혼자 울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라도 그대 행복하면 좋겠어. 행복하면 좋겠어. 사랑하는 그대여. 바보 같은 나를 부디 용서하지 마. 행복하면 좋겠어. 만났으면 좋겠어. 행복하면 좋겠어. 떠나는 나를 용서하지 마. 혼자 울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라도 그대 행복하면 좋겠어. 행복하면 좋겠어. 만났으면 좋겠어. 만났으면 좋겠어. 만났으면 좋겠어.